정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쭉 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근대사 1900 1863년 고종 즉위부터 이제 흔히 근대사로 이제 보는데 그때부터 해방 때까지 근대사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현대사. 근대사는 외국이 뭐다 한일 관계는 거의 외국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현대사는 거의 대부분. 거의 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 조율소조규에서 한일 관계 외국은 이제 시작이죠. 그것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불평등 조약, 그것부터 이제 외국으로 시작합니다. 불평등 조약이 이제 왜 불평등하냐고 따졌더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빼버렸습니다. 답을 못하니까. 그리고 현대사 와서는 뭐 이런저런 많죠. 건국이라든가 특히 광복절, 뭐 광복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또이 정권 들어와서 두드러진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역사책에.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역사적 평가는 한참 기다려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런 평가도 없고, 그런데 아주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편파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촛불 집회가 실렸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이 촛불 집회는, 원래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 교과서가 2019년도에 처음 사용됐는데, 2018년도에 이제 모든 걸 마쳤죠. 추가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초등학교 사회 6-1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 6-1인데, 이 책에, 이 정권 들어와서 추가된 게세 가지인데, 이 촛불 집회하고, 그 다음에 박정철 공무치사 사건하고, 이한열 장례 행렬, 그게 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교과서에.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이 촛불 집회를, 이 촛불 집회 사진은 2016년도 11월 26일인가 가장 광화문에 많이 모일 때 그때 사진이거든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횃불 들고 광화문에서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차를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사람도 죽고. 그런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해서 실어놨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여기서 한 페이지지만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는 아예 촛불은 민주주의를 밝힌 글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두 면에 이렇게 촛불 집회 사진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화보죠, 화보. 완전히. 촛불 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던 행사죠, 이게.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교과서. 그리고 옆에는 뭐, 청소년은 친일, 독재, 미화 반대, 역사, 왜곡 반대, 국정 교과서 반대한다. 이런 것도 촛불 집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거든요. 그때도 촛불 집회를 같이 했단 말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저거는 정말로 우리 그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따로 이제 이야기할 만한 큰 주제인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기에서 나팔수가 누구냐? 유시민이라든가, 김용옥이라든가, 도종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은혜 이런 사람들. 완전 말이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를 집필한다고 말한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저는
다른 것도 분노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사태요. 정말 분노. 거기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까지 거짓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되는데 왜곡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촛불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옹호를 해놨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동아출판사 건데 촛불집회 참가자 2016년부터 17년,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님을 증명하는 광장의 정치였다. 190만? 예. 그리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열린 집회에 1,500만 명 이상이 참가했지만 단 한 차례의 폭력 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책은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시기에 네, 있는 고등학교 동아출판사입니다. 이거는 이 150만, 190만이 어떻게 190만이 어떻게 저건 200만이라고 해놨네요. 제 6차는 있을 수 없는 숫자. 아까 초등학교에 있는 그 촛불 집회 사진이 11월 26일 5차 촛불 집회 사진이거든요. 그게. 네. 190만. 190만. 얼마나 거짓말 숫자인지. 그, 종합운동장의 좌석이 거기에 꽉 찼을 때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그 7만입니다. 예. 꽉 찼을 때? 네. 빈의자가 없을 때. 7만입니다, 거기가.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죠.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럼 광화문에 모이는 건 190만. 모일 수가 없죠. 1, 20만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못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했으면, 태극기 집회도 교과서 실어야죠. 태극기 집회는 아예 실지 않습니다. 왜 태극기 집회는 없냐 했더니, 그건 집필자 마음이랍니다. 집필자가? 예. 그렇게 답을.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9.19 군사 군사합의 군사합의 다 헛것 아닙니까? 다 도루, 흔히 말해 속된 말로 도루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에 이렇게 대단하게 실어놨잖아요. 이게 심하스 그리고 이쪽도 그런 이쪽은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온 게 경비원들이 JSA 공동경비구역에 헌병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싫은 거거든, 이게. 왼쪽 거.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잦은 군사 도발로 다시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게 제1, 이후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군사 도발이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겠죠.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그 외에도 수없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회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데도. 현재 진행이니까. 현재 진행이니까. 역사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아주, 때 예. 문재인 또 박근혜처럼 탄핵을 당해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실어서 안 되죠. 현재 진행 역사적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는 역사적 평가 이전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죠. 마무리되지도 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판문점 군인 없는 판문점 그동안 대치했던 남북의 군인들이 사라진 채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에서 명시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 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를 철수했다. 평화가 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9.19 남북 군사 합의는 결국 우리 국방력의 무력화에만 기여를 하지 그럼,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굴욕적인 거죠. 굴욕적인데다가 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안위를 정말로 김정은의 손아귀에 그냥 쥐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여기는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은. 왼쪽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에 흑백이 이제. 판문점 도끼만행. 도끼만행 사건이. 여기 핵은, 핵에 대한 일체는 국역사 교과서에서 없습니까?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런 수준만 있죠. 그 다음에 도끼 만행 사건, 과거에 1976년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판문점 지역이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끼 만행 사건도 이 판문점, 여기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미루나무사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를, 여기 있네요.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은 남과 북 사이의 장벽이자 소통의 통로이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판문점에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남과 북의 두 정상과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통일을 이야기했다. 장밋빛이죠, 완전히. 근데 지금 통일은커녕 우리는 내일 아침에 오늘 당장 무슨 어떤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나라 사정 아닙니까? 근데 이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대책이 없네요. 아니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다 이거 고쳐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 생각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네. 예, 심각. 이거는 완전 이념 교과서네. 예. 그리고 서술 전체가 따져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민중항쟁사로 엮여져 있습니다. 민중항쟁사로. 예, 동화 5.18, 60민중항쟁, 세월호 뭐 이런 전부 민중항쟁사. 그것을 뭘로 포장했느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포장을 해서 교과서에 다시 넣었습니다. 네, 아주, 그, 계획을 갖고, 이제, 네. 그렇게 이념화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네. 볼 그래서 이 교과서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이념 학습서입니다. 그렇게 봐요. 이념 학습서입니다. 또 이런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유, 여기 보면은, 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의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를 교과서에 나오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뭐뭐 했다. 그러나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를 했다. 그러나 뭐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화보처럼. 그래서 이 교과서는 특히 이번 교과서는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한 교과서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외국인 지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누구에든 번역해서 내놓고 싶은 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볼까, 외국인 중에 누가 볼까봐 겁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더 심각하네요. 많이 심각하죠. 보통 생활인들이 뭐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역사는 그게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바로 지금 뭐 코앞에 그냥 사람들한테 영향을 해서 후세들한테 그냥 엄청나게 왜곡한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렇죠. 특히 우리 현실 문제도 있고 우리 국내 문제도 있지만 외교 관계에 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갑이다. 갑이네요. 네. 자, 오늘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국사교과서연구소의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참 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역사 문제가 현재 우리 삶에도 속속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3040처럼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김병헌 소장님은 국사TV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마치시고 방문도 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나 더 모셔가지고 이 국사 문제가 보니까 국사 문제가 아이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뭐 평소 항상 반듯한 역사관이 개인의 삶을 살리고 국가를 반듯하게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